네, 안녕하십니까. 청정호입니다. 오늘은, 채비 영상, 예, 가지줄 채비, 예, 서해에서 제 청정호 사용하고 있는 꽈배기, 예, 가지줄 채비와 지금 한창 핫하게, 예,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 심해, 예, 많은 분들이 뭐, 오모리 채비다, 뭐, 가지줄 길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만, 예, 청정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손쉽게, 채비를 만들 수 있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서해 가지줄 채비는 핫하디핫한 채비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검증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채비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예, 막 슬리브도 뭐 찝고 뭐, 예, 정신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예, 깔끔하게, 느낌있게 만들어놓은 채비를, 예,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해안 시즌, 예, 청조부가 만들고 있는 기존의 그 가지줄 채비는 여기 보시다시피, 예, 경심줄 켜릅니다. 예, 요 브랜드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예전에 뭐 저 얻었지만 뭐 요런 것들 꼭 형광색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의 뭐 그냥 투명 라이너이면 더 좋고요. 핑크색도 뭐, 그러니까 저는 줄 색깔은 전혀 상관없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일단 요 브랜드가 가장 빳빳하게 텐션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서해안 갑오징어, 예, 제가 꽈배기 가지줄 채비는 요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요게 한 13,000원인가 12,000원 정도 할 겁니다. 500m가. 예, 요 제품을 요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고 계시는, 예, 썬나잇 거. 요거는 뭐 어떤 거에 제가 사용을 하냐면, 한치 오머리그나 오머리그 가지줄이나 제주도에서 심해 갑오징어 낚시를 할 때, 예, 가지줄 좀 다소 길게 만들고 있죠. 그 심해 갑오징어 낚시용으로 사용하는 이베이 썬나잇 4호. 4호. 예, 4호 줄로 제가 가지줄을 만듭니다. 자, 두 가지의 가지줄 채비, 예, 채비 만드는 거를 제가 지금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해 갑오징어 채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7-80cm 정도를 재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단을 해 놓으시고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를 해 놨거든요. 여기 하얀색 조이 테이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요 간격이 15cm, 여기서부터 요 간격이 25cm, 총 합이 40cm입니다. 요 간격이 요 40cm인데 한쪽 단차는 15, 한쪽 단차는 25,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표시를 따로 별도로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 한 80cm 가까운 요 8호 라인을 이렇게 재단을 해서 둔 상태라면, 자, 여기서 가운데 정확하게 반을 나누셔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원이 생기겠죠. 여기를 손톱이 좀 있으신 분들은 손톱으로 끝을 한번 눌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손톱으로 눌러 주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예, 키야 이빨 사이로, 그러니까 치아 사이로 살짝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찝어준다는, 보시면 이렇게 찝어준다는, 꺾어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후에, 네, 도레를 하나 끼면 되는데요. 아, 참. 도레도 제가 사다워 피싱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뻘금이지만, 예, 스냅 도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호수는 12호, 12호 스냅 도레 벌크. 예, 싸이게 여러분들. 한 95개? 예, 9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 이것만 써도 충분해요. 예, 도레가 너무 커도 좀 부담스럽고, 너무 작아도 좀 약하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제주도든 서해든 다 써보면, 요렇게, 예, 스냅들 벌크형으로 된 거, 예, 12호만 해서도 충분하다. 예,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단연간의 데이터상, 예, 사용을 해보니,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을 나눠서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치아 사이로 살짝만 물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찝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여기에 이제 도레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자, 도레를 하나 지그시. 자, 도레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집어준 상태에 이 가운데에 도레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양손가락으로, 양손으로, 이 엄지와 검지인가요? 이 양손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한쪽은 앞으로, 한 손은 뒤로, 이렇게 역으로, 옆방향으로 두 개를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계속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주시면서 이렇게 꼬이죠. 꽈배기가 생기죠.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가 놨다 하면 이 꽈배기도 텐션이 빳빳하게 더 됩니다. 예. 그냥 손으로만 꽈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돌려주시고 쭉 지그시 땡겼다 놔주고 돌려주시고 지그시 쭉 땡겼다 놔주시면 이렇게 꽈배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본인들이 가지줄을 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를 하는데 아까 여기 채껴 놓은 게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15인데 지금 보시면 15가 약간 넘어요. 한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두 개를 크로스로 이렇게 교차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금방 이렇게 까졌죠? 까졌던 거를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원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면 이 새끼손가락 사이로 이 라인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 반대쪽도 새끼손가락 사이로 라인을 걸어주고. 그 나서 엄지검지를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 두 개, 엄지랑 검지를 여기에서 또 얘를 한 7바퀴에서 8바퀴 정도 감아줘요. 이렇게 말아줘요. 네. 5, 6, 7, 8. 자, 그러면 여기에도 꽈배기가 되어 있고, 이쪽에도 꽈배기가 되어 있죠. 요 라인이. 그리고 난 후에, 지금까지 꽈배기를 틀었던 요 가지줄을 여기 구멍에다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입으로 살짝 물어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살짝 물어주시고, 딱 여기까지. 보시죠? 예. 얘가 너무 나와도 안 되고, 이 꽈배기가 위로 올라가 있어도 안 돼요. 딱 여기 꽈배기 라인이 금방 8바퀴 만들게 딱 걸리게끔. 요 정도까지만 딱 빼주신 다음에 양쪽 손을 지그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지그시. 예. 네, 그대로. 이거 뭐 경직줄 파르니까 워낙 라인이 굵어서 마찰에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침을 안 바르고 그냥 이 상태에서 지그시 당겨주시면 돼요. 쭉 당겨주시면 요런 모양이 생기겠죠. 자, 이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지줄입니다. 예, 그래서 손톱을 한번 이렇게 쭉쭉 이렇게 쭉쭉 당겨주시면 예, 바짝 씁니다. 이렇게. 예, 괜찮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줄 약 한 15cm 정도의 14, 15 정도의 가지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쪽 라인은 25cm, 한쪽 라인은 15cm. 그러면 여기 도레를 끝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5를 자르시는 것보다는 약 한 16 혹은 17 정도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일단 여기 중간에 여기에서 일단 15cm 단차 그러면 한 17 정도 돼서 여기에다가 재단을 커팅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15cm 단차고요. 또 한쪽은 25cm 단차 또 여기 센터를 또 맞추신 다음에 여기 간격이 25입니다. 여기 정도에서 한 27 정도 돼가지고 여기도 또 커팅을 해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재단이 끝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양쪽에 똑같은 도레를 연결을 해주시면 이 가지줄 하나의 가지줄 채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이 매듭법으로 이렇게 예, 팔로마 매듭법으로 해서 지그시 당겨주시면 그 핀줄이 한 2cm 정도 나왔죠. 그러면 끝에 이쁘게 커팅을 해주시고 그죠?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매듭을 저어주시고 이렇게 통과해서 지금 자 한쪽 단차가 가지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가지줄이죠. 자 원줄에다가 25cm 단차 있는 부분을 원줄 돌에다 연결하시면 바닥 단차가 예, 뽕돌 단차가 15cm 가지줄 15cm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물살이 좀 세고 단차를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얘를 뒤집어서 원줄과 연결하시면 단차가 25cm, 가지줄 15cm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가지줄이 15cm보다 조금 더 긴 걸 원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단차 15cm를 둔 곳에다가 원줄을 연결하시고 이 가지줄에다가 애기를 뭐 연결을 하신 게 아니라 이 15cm 단자에다 뽕돌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얘는 원줄, 15cm 원줄, 15cm 가지줄은 뽕돌. 그럼 나머지 25cm로 재단해 놓은 데다 애기를 다시면 가지줄 길이가 25cm에 하나의 예, 서해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해 남해 시즌에 사용하고 있는 가지줄 예, 채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쉽죠?
예전에 뭐 핀도레에 뭐 슬립을 놓고 찍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쉽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반 원줄에다가 도레를 예를 들어서 뭐 10호 도레라든지 이런 게 원줄과 연결을 해 놓으시면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자, 15cm 단차에 15cm 가죽줄을 쓰실 거면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도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레 있으실 때 여기 동그란 데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맨도레 개념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동그란 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에다 연결을 해 주시면 이 도레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동그란 데에다만 여기다 구멍을 통과시켜서 얘기를 체결을 해 주시면 닫아 주시면 그냥 맨도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 찍고 살짝 들고 이러면서 운영을 하시면 이게 서해안에서 제 청주업가 사용하고 있는 경심줄 8호로 꽈배기 채비로 만들고 있는 하나의 가지줄 채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사용이 가능하다. 예, 이 영상을 좀 찍은 거고요. 청주업부!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계속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그 갑오징어 채비 가지줄에 대해서 청주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썬나인에서 나오는 4호, 꼭 썬나인 이거 회사 브랜드 상관없습니다. 한 4호 정도 줄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얘도 쭉 빼셔서 그러니까 청주업은 개인적으로 가지줄을 한 50 정도로 재단을 해놓고서 조류가 빠르면 50 정도로 두고 조류 물이 좀 안 가는 것 같으면 때에 따라서 40 혹은 30까지도 이렇게 가지줄을 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아봐야 50이기 때문에 약 한 70, 얘도 마찬가지로 한 70 정도 해서 재단을 합니다. 70 정도 해서 재단을 해놓고. 자, 서해안 가지젤 채비는 얘 정확하게 이게 반을 나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얘는 약간 3분의 1만. 예. 요렇게 얘 한쪽은 조금 길게 가지줄로 형성을 할 부분은 좀 길게.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짧게 3분의 1 정도만 접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한번 까는 거죠. 꽈서 여러분들 매듭법을 제가 명칭을 잘 모르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요렇게 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한 세 바퀴를 넣어줍니다. 하나, 둘, 세 바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감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는 침을 살짝 발라줘야 됩니다. 침을 살짝 발라주고 지그시 얘도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러한 매듭이 나오겠죠. 이러한 매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양쪽 줄을 한쪽은 짧고 한쪽은 가지줄이가 길죠. 예,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지그시 벌려주셔서 아까처럼 크로스를 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서양 시즌이랑.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크로스가 됐을 경우에 아까처럼 똑같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모양 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것도 한 6, 7바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바퀴 정도 말아주시고 이 동그랗게 원이 이루어진 이 줄을 이 사이에다 통과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살짝 물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딱 좀 전에 매듭이 지어졌던 데가 여기 딱 여기 사이에 통과될 정도만 딱 이 상태에 두시고 침을 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지그시 얘도 당겨주시는 거죠. 예, 지그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지그시 당겨주시면 T자 매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T자 매듭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동그랗게 원이 된 부분을 커팅을 해주세요. 끝자락 쪽을 커팅을 딱 해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자, 청주어부는요 제주도에서 수심 단차를 뽕돌 단차를 한 10cm 정도 이상은 절대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 짧게 뺀 구간이 있는데 이 뺀 구간에다가 제가 뽕돌 단차를 두기 위해서 도레를 사용을 하죠. 짧은 줄에다가 약 한 10cm 정도? 이건 대충 감으로 10에서 7cm 정도만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정도로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또 통과시키고 매듭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끝자락 좀 지적을 한 거 커팅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뽕돌 단차입니다. 이게 청주 여부는요 약 한 7, 8, 8cm, 10cm 정도 될 것 같네요.
이걸 뽕돌 단차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남는 짜투리 이 줄은 원줄과 저는 청조부는 그 현장에서 쇼크리더로 매듭을 짓고 있는데, 쇼크리더를 매기가 조금 어렵고 그냥 편하게 하실 분들은 맨도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끝에다가 맨도레를 해놓고서 원줄에 도레를 쓰시면 되고요. 청조부처럼 쇼크리더를 매실 분들은 쇼크리더로 매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도레를 하실 분들은 요 남는 이 줄에다가 원줄과 연결되는 쪽에다 맨도레든 핀도레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아까 좀 길게 뺀 줄, 이게 길죠? 이렇게 요게 이제 가시줄 역할을 할 건데, 자, 여기가 보시면 15cm, 25cm, 40cm 거든요, 요 단차가. 그럼 여기서 요 정도 재요. 자, 그럼 요 정도 보면 50cm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만 50 정도 나오죠? 자, 요 정도를 청조부는 항상 만들어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끝에 도레를 아까처럼 똑같이 12호, 예, 스냅형 스냅 도레로 여기다 매듭을 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시. 팔로만 매듭시키고 쭉 당겨주고 또 짜투리 지저분한 거 잘라주시고, 네, 커팅을 해주시면, 자,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조부의 채비입니다. 자, 여기에 뽕돌을 달면 뽕돌 단차가 되는 거고, 요건 원줄과 연결을 하고요. 나머지 가지줄은 약 한 50cm 정도로 만들어 가되, 물이 약한 것 같으면은 10cm, 15cm, 20cm 느낌 가는 대로 커팅을 해서 자른 다음에 가지줄 단차를 좀 줄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연간에 그냥 저는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유채비를 고수하고 진행하고 가는데 좋더라고요. 간결하고, 예,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배에서 부족하지 않은 마릿수를 항상 기록을 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조부만의 서해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 심해 갑오징어 사용하고 있는 가지줄을 좀 길게 한 가지줄 채비,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